좀 끄고 잠깐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컴샵입니다. 네, 제 친구. 네. 안녕하십니까. 네, 킹대걸님과 함께 네, 왔습니다. 어딘가에 지금 현지에 왔습니다. 네. 그럼 뭐 준비됐나? 네, 됐습니다. 너무 연기톤 아니야? 자연스럽게 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 왜 이렇게 연기톤이야? 마스크는 벗어야 되나? 마스크 벗어도 돼, 우리끼리인데. 너도 들고 가야 되는데. 연장은 준비했지? 그럼. 뭐야 이게. 네, 그럼. 자, 아니야. 자, 그럼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꺼내줘. 땅에다 내려놓은, 땅에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제 영상에서 네, 봤던 그 컴퓨터입니다. 네. 그 컴퓨터이고, 이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네, 참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참교육을. 이거를 직접 그 사기 맞은 분 그 매장에 가서 제가 참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부시는 네,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좀 과격하긴 한데 네, 15세 이상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제로는 아 여기 올랐는데 이렇게 숨이 차냐? 한 방에? 아 근데 너무 이거 소리 너무 클 것 같은데? 이거를 눕혀주세요, 일단. 네. 제 친구, 네, 빨간 장갑님께서, 네, 참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15세 이상 분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장님한테 가서 뭐라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이거 봐. 소리 엄청 커. 봐. 아주 시원하게. 아우 스트레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와 멋진데. 어? 야 멋지다. 이거 지금 다 부셔졌는데?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거 좀 빼줘봐. 아우 저 너무 시게 했나봐. 아, 이거 뒷면을 부셨네. 네. 네.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네. 야, 스트레스 풀리겠다. 아우, 시원해! 소감을 발표해 주십시오. 예, 기분이 어떻나요? 이게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굉장히 시원한가요? 네. 램도 좀 부셔주세요. 이거 작은. 예, 작은 부셔주세요. 램도 5암마 저희가 이제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작은한용. 예. 안전을 위해서. 아, 야, 거기다 올려놓으면 좋을 거고 저기 돌 같은데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돌에다가 소리만 너무 커. 돌에다가, 그렇지. 아유, 나쁜 사람. 이런 걸 91만원에 팔아? 아이, 나쁜 사람. 아이, 나쁜 사람. 아놀도 MJY님이, 예, 다 부셨습니다. 네. 저 보드도 덜 부서진 것 같은데? 보드도? 아, 이거 분해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나를 붙여. 아, 제 이제 요거는 이제 MJ요. 아놀드 MJ님 부셨고, 요거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91만 원 파신 선생님, 이런 거 절대 파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절대 가까이 붙여.
보시는 것처럼 이거 서브형, 서브형이거든요. 어, 이 안에는 CPU가 들어. 아, 이것도 분해해야겠다. 이거 분해할게요. 한번 볼까? 이렇게 돼 있네요. CPU는 여기 들어 있네요. 그냥 이거 뭐 팔아도 돈은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푸시는 이유는 이런 거를 소비자한테, 물론 이제 판매는 뭐 해도 된다는 말도 있지만, 속에서 파는 거 이거 참교, 그분을 참교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참교하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뭐 이 어느 정도 부서진 것 같네요. 네, 이거 보드도 마찬가지로.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됐고요. 예,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 한번 해본 거고요. 약간 뭐 다큐는 재밌게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재밌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요거는 저희가 부셨으니까 제가 따로 예, 봉투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다 수거해 가지고 깨끗이 치우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거까지 딱 됐어. 그 빨간색